아버지 용궁 물에 갔다 오고 이러면 끝나는 건데 네. 이게 정법으로 가려고 하면 액수가 이제 커지는 거야. 네. 이렇게 다 가야 되니까 기름값, 시간, 네. 재물비 이거 다 포함되겠지. 아. 그러니까 무조건 뭐 신꽃신 많이 부른다 그래서 내림꾼만 하고 끝나면 그건 조금 그런 거고 그 과정에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이 신꽃값이 올려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께서 정말 솔직하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뭔데? 뭘 이 신내림에 대한 예민한 거구나. 굉장히 좀 예민하잖아요. 근데 이게 신내림의 과정과 비용이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좀 대답해 주시면 어떨까. 이 신꽃값이 굉장히 막 천지부지야. 맞아요. 막 전에 이렇게 내가 이 영상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나 네. 영화를 좋아해. 그 옛날 된 영화 를 김금아 씨 영화를 찾다 보니 네. 무술인들이 영화를 찍은 게 이제 김금아 선생님 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김금아 선생님 거 영화를 보다 보니 거기에 연계돼 갖고 옛날 영화를 옛날 김지미 씨가 나온 제주도에서 신내림을 하는 그런 옛날 영화를 접하게 됐어요. 네. 근데 거기 대사 한마디가 지금까지도 제 머리에 남아있고 가슴에 남아있거든요. 네. 근데 김지미 씨가 신을 받을 때에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이제 제주도에 남편이 이제 지랄 같고 경제 능력도 없고 자기도 돈이 없으니 신선생님을 막 꿈에서 선왕에 가가지고 방울부채를 캤는데 내림굿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 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 지방마다 다 단골레가 있었어요. 뭔 일만 생기면 굿을 해주는 지금처럼 뭐 유튜브로 해서 만 명이 뭐 다 단골레가 되는 시대가 아니고 그땐 제주도에도 뭐 어떤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에 뭐 병굿을 해준다, 뭐 내림굿을 해준다 이렇게 단골레가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옛날에는. 네. 그래서 그 단골레 쫓아가 다 엄마라 그래. 그 동네에서 사는 모든 분들은 그 그러니까 무당한테 단골레한테 엄마라 그러는데 엄마 다 이렇게 선왕에서 부채방울을 캤는데 내림을 받으라는데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 네. 근데 거기에서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왜 돈 걱정을 하냐고. 너는 엄마가 생기는 거지만 나는 자식이 하나 생기는 건데 자식한테 엄마가 투자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해. 이렇게 형편대로 그 엄마의 도움을 받고 이 사람의 형편대로 해서 사람 말이라도 놓고 이렇게 내림굿을 하는 그 장면을 봤을 때 이 영화는 좀 많은 무당들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건 욕심을 부려버리면은 신이 떠나버리거든. 그래서 욕심을 버리는 일이 아니고 그게 첫 번째 그 나이에 이제 딱 애를 내려 아이들이 나한테 왔을 때 인연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한 내리에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항상 하면서 아이들을 보고 있고 네네. 두 번째는 뭐냐 제자가 저 순화당이 제자가 될 때 정말 밥을 굶고 있었는데 신꽃값이 어디 있겠냐고 네. 이 신이 진짜 올라면 쌀 한 톨이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리거든. 전부 네. 다 빚이다 이 말이야. 그런 상태에서 자기 운명대로 가려고 어느 무당이든 노크를 하는데 네. 지금은 막 억소리부터 억대부터 맞아요. 억대도 1억만 있는 게 아니야. 3억 2억부터 이제 뭐 갓 내린 제자가 내리더라도 5천 7천 너 5천만 갖고 와 7천만 건방져. 오다 보면 그래 너 7천 있어 7천 갖고 와 그럼 내려줄게. 마치 이 신위의 제자가 신위에 존재하는 것처럼 그 불쌍하고 그 없는 아이의 운명을 아까 그랬잖아. 그 김지미 그 신엄마가 나도 자식을 갖는 입장 이런 거는 정말 없어. 무조건 이거야. 그래서 네. 이 신꽃이 정말 뭐 600주고 했어요 500주고 했어요 뭐 이런 신꽃도 있더라고. 네. 근데 나는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 왜?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하세요. 네. 내림이 딱 오면 내림 올 제자가 딱 오면 네. 이 신엄마는 그냥 물동이만 태워서 내림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물동이만 태워서 형편성. 그래갖고 좀 분리해서 벌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원래 법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삼삼만 돌고 내림굿에서 법당만 차리는 게 아니에요. 점안식이라고 그러잖아요. 할아버지 이제 영안을 뜨게 하는 거. 이제 신령님 눈을 뜨려서 이제 하는 건데 순서를 이제 제가 말한다면 제자가 와서 조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점사비 1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점사비 10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제 얘가 조상 가물이 이제 집안에 신으로 오기에는 너무 험한 조상들이 많이
감겨 있으면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선앙이에요. 건립이에요. 네. 네. 그러면 학교로 말하자면 수의예요. 수의. 네. 학교에 들어가려면 수의 그 교문을 지키는 수의 아저씨 문을 열어줘야 그쵸. 들어가잖아요. 경비 아저씨. 경비 아저씨. 네. 그 경비 아저씨가 너무 맡고 있는 조상이 많으면 아무리 옳은 신이라도 아무리 바른 신이라도 들어올 수가 없어. 내 몸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고. 네네네. 이미 직고는 했는데 직고를 했다는 것은 몸 주으로 계시기 때문에 신을 받는 거야. 네. 그런데 그 신명들이 활동할 수 없다 이 말이야. 네. 이제 이신령님은 뭐 대신을 해라. 이신님은 불살머니를 해라. 이신령님은 신장을 해라. 이렇게 가리를 타주고 명패를 받아주는 게 내림꽃이라면 그런 분들은 와 계시는데 명패를 받을 수 없게 그런 방해를 하는 게 어떤 거냐? 아까 그 뭐라고 수위 경비 아저씨라고 그렇게 처진 조상이 많을 경우에는 네. 신으로 들어와서 불려줄 신과 이거는 천도를 해서 해원을 시켜서 열반을 시켜서 조상으로 보낼 조상하고를 한 풀어서 원 풀어서 조상구에 맺힌 조상을 풀어내야 네. 그 원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조상 가리 굿이 있단 말이에요. 네. 오면은 조상 가리부터 해야 돼요. 원불이 내 아버지에서만 왔느냐 내 외갓집 외부리에서 왔느냐 친가 외부리 양부리에서 왔느냐에 따라서 네. 친가 외가를 다 해줘야 돼. 그러면 이 부인이 시집을 갔다 그러면 시댁까지 원래 삼부리를 다 닦아준 다음에 네. 내 가정의 성불도 웃기면서 남의 가정을 성불을 어떻게 시켜줘. 자 조상가리가 끝나고 나면 이제 깨끗해졌단 말이야. 조상도 조상으로 보낼 분은 보내고 신명으로 남을 분은 남고 이렇게 남은 상태에서 이제 삼산이라는 말을 세 가지 뭐 산을 돌아서 삼산이 아니라 아버지점 뼈줄 보냐 어머니점 젖줄 보냐 거기에 신어머니의 본주 본산을 돌아야 돼요. 네. 그러면서 거기에 추가될 게 나라무당이 되고 싶은 거는 다 꿈이잖아요. 네. 제자가 돼서 나라만신이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나라만신의 우리 상징이 인왕산 국산왕이잖아요. 네. 그래서 인왕산을 돌아. 인왕산을 돌면 어떻게 돼? 우리 종묘사직에 위패를 모시고 사는 이시나라잖아 여기가. 그래서 종묘를 돌고 그 다음에 한강은 젖줄 본향이잖아 우리. 네. 한강을 돌고 그 다음에 아버지 본향을 돌고 어머니 본향을 돌고 신어머니 본향을 돌고 네. 삼산일에서 세 개 산을 두는 것 아닌데 그거는 이제 경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얘가 백을 냈을 때는 정말 아버지 본향 어머니 본향 아버지 용궁 물에 갔다 오고 이러면 끝나는 건데 네. 이게 정법으로 가려고 하면 액수가 이제 커지는 거야. 네. 이렇게 다 가야 되니까 기름값 시간 네. 재물비 이거 다 포함되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뭐 신꽃이 많이 부른다 그래서 내림꽃만 하고 끝나면 그건 조금 그런 거고 그 과정에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이 신꽃값이 올려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정석으로 받는다면 홀수가 됐을 때는 작두를 타고 홀수가 안 됐을 짝수의 나이에 신을 받으면 작두를 못 타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주장신이 장군이고 이북줄이 있으면 또 작두를 타고 그러면 인왕산에 가서 물고를 받아와야 돼. 우리 나라 충신 임장군의 덕물산의 최영장군 제주도를 알라서 여장군님이잖아. 나라 장군님이야. 인왕산에 이제 선바위에 나라 신령님이 모셔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우 장군님 제갈공명 우리나라 나라 충신의 장군님들의 이제도 자꾸 타라고 땅땅땅 승인을 받아오는 물고를 받은데 물고 받을 때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재물도 많이 들어가. 이것도 모르는 거야. 3인 3당을 돌아서 물고를 받아서 이렇게 올라오면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요. 옛날처럼 신이 왔다. 자 물동이 타자 이렇게만 끝나려면 큰 경비는 안 들겠죠. 제가 말하는 것은 정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삼산이라는 것을 밟고 이제 내림굿을 한 다음에 내림굿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말문이 터지고 네. 신명을 제대로 찾았다면 물동이를 탔을 수 있어요. 천신을 받을 수가 있다고. 네. 천신이 제일 높잖아요. 네. 높은 신이고 모든 제자는 천신 제자예요. 그리고 모든 제자는 산신 제자야. 네. 용신 제자는 없어. 용신에서 명패를 갖고 올 수는 있는데 천신 제자, 산신 제자야. 그래서 용신 제자도 될 수 있지. 용궁에서 이제 주력으로 오면. 그런데 산에 우리가 땅을 짓고 살기 때문에 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높으신 순서대로 받기 위해서 물동이를 팔아
들어가서 밑에는 물동이 안에 물이 들어가잖아. 용사슬을 탄다, 물동이를 탄다 이렇게 하고 천전을 받아 내리는 거야. 네. 그렇게 해서 하고 나면 이제 그 뒤로부터는 놀이꽃으로 되는 거지. 네. 열두 신을 이제 몸에 실어서 놀이꽃으로 되고 그 집 조상을 또 한번 이제 제대로 깨끗이 이제 두루시라고 한번 또 위해주고 이러면서 네. 신꽃의 과정은 뭐 쉽게 말해서 말문만 터져서 물동이만 타면 그때부터 놀이꽃이에요. 놀이꽃 기치기 때문에 그때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두드려서 뭐 장구 뭐 비리 소리를 해서 터뜨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안 터뜨리면 뭐 수비도 풀어보고 산에 가서도 풀어보고 또 천전에 물동이를 하고 별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친구가 옳은 신명을 받을 때까지 어떻게 옳은 신명을 받을 수 있냐 이거는 신엄마의 몸에 깃들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어떤 신명이 온지 알아요. 근데 제자가 못 받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럴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